스카스카레르 나라야 복숭을 더 크게 터뜨려. 쭈꾸이 됐으네. 저희 회사 들어오시면 이거 매일 리미트 없이 드립니다. 오, 약간 감동받을 것 같아. 누구세요? 네. 오, 우리 봉 PD.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아, 네. 우리 유튜버님들. 아, 대표님. 야심한 시각에 제가 불러서 사과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회사가 알다시피 나밖에 없잖아. 아티스트가 뭔가 우리 회사를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좀 적격이지 않을까? 아, 혹시 뭐 영입하시는 거야? 누군지 궁금하지. 제일 지금 핫한 사람. 지금 이분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나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난 얼마든지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왔어? 왔어? 저까지 되네. 그래프트 연준이. 이거 뭐야 이거? 마리가 있어. 요, 산악가. 근짱게. 이사시부리다나. 선배, 오늘도 너무 멋있네. 연기났다. 연기났다요. 내가 매체 끝에 피곤해 보이죠? 이야. 텐션 닭가이다요? 닭가이나. 닭가이다요. 아니 너무 좋네 여기. 아,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는 제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오피스. 언또 됐을까? 네. 주로 어떤 걸로 경영하는지. 제 자신을 경영합니다. 본인을?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경영하고. 쓸거이 대신. 아니 마인드 컨트롤인데 이렇게까지 삐까뻔쩍하게 할 일입니까? 누가 왔을 때좀 키라키라 해야 되니까. 키라키라 반짝반짝. 보셨어요? 아이 맞습니다. 유니코 보셨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저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바탕이 되어줄 유니콘이에요. 쯔꺼이 됐으네. 어, 이걸 살리네. 여기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놨죠. 쯔꺼이 됐으네. 먹을 거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회의실인데 특별히 오늘 오신다고 해서 니폰 스타일을 해. 니폰 스타일을 했으네. 과자. 아니 니폰 스타일을 해. 다 아. 한국에서 파는 거네. 다 일본 거잖아요. 저 됐으네. 반갑네. 아니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여러 곳에서 다를까 지명도 해줬어. 장난 아니죠. 아이 너무 고맙지. 원래 오늘도 스케줄이 거의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이. 지금 늦은 시간에 겨우 시간 만들어 주셔서 아. 오셨잖아요. 저 대신에 우리 근짱이 불러주는데 어떻게든 시간 만들어야죠. 잠을 못 자더라도.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아이 뭐또 됐을까? 네. 다나카상의 그 평소 업무 지원 환경이 다나카상에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 대신에 사는 것부터가 게스트하우스 살고 있으니까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되는데 침대가 매트리스가 우선 없습니다. 이불 하나 깔고 잡니다. 얇은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저 대신에 남자끼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는 다나카상을 저희 회사 소속 1호 연예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 될까? 네. 아니 그러면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가방에서 갑자기 됐어. 와,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영입하고 싶은데 과자 쪼가리 주면서 자가비 고향 생각날까봐 각비 넣다 내주면서 계약하자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장근석 실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포부를 말씀드리는 아티스트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 모시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쭉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다나카 씨의 현실이 돼요. 어떻게 될까? 네.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 자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오늘 쭉 천천히 보시고. 너무 좋습니다. 다나카 씨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다나카 씨의 세계관이 펼쳐질 스케치북 같은 공간 소개합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다. 다나카 환영 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중간에 귀찮아서 색깔을 안 칠했네. 다나카 환영합니다. 복숙을 더 크게 터뜨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이 피아노는 아 그분이 치는 거 아닙니까? 아 요시키상. 맞아요. 네. 오 아시네요? 같은 피아노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혹시 피아노 좀 치세요? 소디에서 치지는 못하지만은 아 난 아까 평소에 아 그 개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 뭐요? 아 들었어. 불안하다.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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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아, 뒤에는 다나카의 이번 신곡 그 이곳에 쓰고 있다. 저희가 다 이거 세팅을 해놓고 배려심우 다나카님 언제든지 오시면 연주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완비돼 있다고요. 아, 그럼 우리 안 되는 거 없지. 아니 이렇게 부자가 유튜브 그거 안 냅니까? 한 달에 얼마나 아니 그거 안 했습니까? 월정 잠깐만 내 아이디 누가 로고한테 저또 맞대나 이거 해드라 아니 너무 아니 대박입니다. 이거 몇 개입니까? 이거 거의 뭐 백그정원은 선생님의 주방 그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 언제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소데스카 뭐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 일로 오시죠. 배가 고팠어. 네. 먼저 오셨으니까 아이. 웰컴 드링크를 드릴 텐데 아이. 그냥 뭐 저희 물처럼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야, 다나카가 이거 먹으려고 4년을 정말 힘들게 걸어왔는데 여기서 그냥 웰컴을 드링크로 저희 회사 들어오시면 이거 매일 리미트 없이 드립니다. 아리가또 제마스. 한잔 먹어보자.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겁니다. 이거? 아이고, 이런 날 마시려고 사는 술 아니야. 수고. 아낄 때 아껴야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가입하는 저 사람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르망디를 쉽게 물처럼 마시지. 저도 한잔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글로리다 딴 데서. 제대로 환영을 해주는 웰컴 바로. 아, 맛있다. 하지만 다나카 아르망디 준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가벼운 남자가 아닙니다. 혹시 뭐 요즘 원하시는 거나 꼭 필요한 거 같은 거 있어요? 아, 우선 밥이나 좀 내놓으시고. 제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일단 장을 봐뒀어요. 아, 소데스카. 타코라이스 좋아하세요? 타코라이스가 뭡니까? 오키나와식의 음식인데 약간 아. 캐주얼한데 맛있게 안 질리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빨리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근장이 다나카 밥도 헤매기고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 많이 데려올걸. 유카 잘 지내요? 유카상 지금 요즘은 페스티벌 시즌이라서 아 맞네 요즘 일이가 많습니다. 근장은 페스티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완전 좋아하죠. 김우경상가 부산의 클럽에서 그만 얘기. 봉춤추는 연예인은 처음 봤다고. 다나카는 한국 생활하면서 아유. 제일 좀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거 사람들이 계속 의심합니다. 의심? 아유. 뭐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 아... 그게 그 오해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왜요? 아 다나카가 얼마나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한국어를 잘하면은 한국 사람으로 의심까지 할까? 그쵸, 하이. 좋은 의미로는. 아, 소데스, 소데스. 아, 그래도 뭐, 그거는 오해를 풀 일도 아닙니다. 그쵸. 하이, 뭐, 구태의연하게. 너무 어려운 말을 썼네. 너무 어려운 말을 썼네. 한국어 자격 능력 시험 막 1급까지 갈 수 있는 단어인데? 말이 많아지면 꼭 이런 어려운 말을 쓴다니까. 아, 부탁인데 30분 안에 끝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더 어려운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아리가또 우자이마스. 도이타시마스. 아, 지금 넣은 거는 MSG입니까? 아니요, 타코 시즌입니다. 타코 시즌인 네. 아. 이거 샤코의 향을 좀 진하게 느낄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근짱은 그 소스 하나 더 네.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좋은 거를 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스를 진짜 구하기 힘든 거 구하고 아, 아. 이런 거 좋아해서 아, 요리를 뭐 유튜브 또까 이런 거에서 배웠습니까? 아 저는 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해서 호기심이 되게 많았고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뭐 진짜 이거 레어한 정보인데? 소우데스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대박. 이거 네.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당연히 근짜게 팬이었으니까. 진짜 찐팬 아니면 모르는 아. 그건데? 어, 그래 감동받을 거야. 아니 그 책이 북극오프라고 중고책 파는 거기에 이만큼이 쌓여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 많이 나왔어. 많이 나간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멤버. 아 태어나서 아르망도 이렇게 많이 먹어보는 건 저 처음입니다. 저희 회사만 들어오세요. 카메라 꺼지자마자 바로 뚜껑 닫을까 봐 마음이가 급합니다. 걸림. 서울에서 그래서 급합니다 마음이가. 걸렸다요. 걸렸다 됐어요. 아 양파도 아주 잘 썹니다. 역시 요리책을 낸 남자 됐네. 조심하십시오. 비주얼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일본스럽지 않아요? 아 소데스 니폰 스타일이 됐네. 그게 터치 부쇼 부쇼 됐어. 바이야. 아 이렇게 녹이는 거구나. 잘 녹이네. 그렇게 열심을 녹이다니 전문이야. 한 입 드셔보세요. 어떠신지. 한 입 가득 그 의심하지 않고 바로. 어때요? 찐이네. 진짜로? 아, 야, 괜히 책을 낸 게 아니네. 근데 왜 그 책이 중고책 파는 곳에 이만큼 쌓여 있냐고. 슬픈 현실을. 저는 저걸 진짜 깔 줄 몰랐어. 형이 얘기했지. 사람 낳고 술 낳지 술 낳고 사람 낳은 거 아니잖아. 시계도 사람 낳고 시계 낳지 시계 낳고 사람 낳았어? 시계 하나 주십시오. 저희 회사랑 계약하시면 계약 선물로 바로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까? 네. 시계 좋아하세요? 시계 좋아하지. 없어서 못 차지. 저는 진짜 시계 아예 욕심이 없어요. 이제는. 아니 그러면은 그 귀한 아이들이가 정말 어둠 속에 서랍장 안에 계속 있는 거네. 아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차고 다녔었어요. 아 소데스. 그래서 잘 보관해 두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언가 내가 어 이제 아빠. 아버지 아들 단락합니다. 허전을 해.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영입 제안을 하려고 지금 이 모든 게 짜여진 건가요? 그 영입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로 교다이라고 하거든요. 아유. 형제라는 단어가 브라자 형제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만 제가 좋은 서포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아리가또 고마웠어요. 계약합시다. 진짜요? 아 계약합시다. 저희가 종이를 준비할게요. 아니 뭐 진짜 보고 나서 내용 보고. 분주하게 움직이네.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던 답이 나왔어. 저희는 절대 독단적으로 선문서 위조 같은 거 안 해요. 아이. 다나카는 전속 계약을 협의하며. 수익금은 어떻게 나오지? 약간 여기서 이제 기싸움 들어. 이제부터 쇼부지. 아, 그 생각 안 했습니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조당을 쳐야지 이제. 저는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7대3? 7대3 누가 7입니다. 나 7. 아니, 다나카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데. 나나카가 그리고 지금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전폭적인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뜬구름이네. 계약서에 계약금이 안 들어가는 이런 이딴 계약. 왜 누가 계약금 받아요? 무슨 소리야? 누가 계약금 받고 저도 무슨 회사, 소리야? 저도 우리 회사 할 때 계약금 없었어요. 너네 회사잖아. 그렇지. 너 거잖아. 누가 자기한테 계약금을 줍니까? 그 원하는 안 있어요? 계약금. 모두가 얘기하더라고. 다나카의 지금 너의 가치는 50억이다. 다나카의 계약금 50억? 저 밑에 계좌번호 적겠습니다. 진짜 우리 은행 저거. 야, 다나카한테 50억 벌면 우리 조회수 몇 나와야 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나 봐.
가끔 이유 없이 설레이는 게 사랑은 추억이 되어 그 사람이는 고맙다 그 오래전 내게 속삭이던 이별이란 다시 만나게 돼 사랑